폭염과 열대야를 피해 캠핑족 등이 모여든 옛 대관령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부근입니다. 화장실 옆에 온갖 쓰레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금지한다는 벽보가 무색합니다. 행사객들이 쓰다 버리고 간 이불부터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이 분리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피서객들의 무질서가 원인이지만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는데 제때 치워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10일 전에 왔을 때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가 치우는 것을 안 봤습니다. 그냥 계속 쌓인 거예요. 평창군은 일주일에 한두 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종량제 봉투나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걷어가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인 강원도 역시 무단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주차장에 캠핑족과 피서객들이 머물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좀 방법을 만들어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잖아요. 일부 피서객들의 무질서에다 자치단체까지 손을 놓으면서 청정지역 대관령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